비로 비 때문에 조준을 할 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네. 홈파운드 게임 비가 적게 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 동메달 결정전 때는 바람이 조금 불었었는데 지금은 또 바람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이현우 선수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올라 등장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현우 선수고요. 상대는 카자흐스탄의 타이윤 안드레이. 양궁 아시아컵 3차 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 결승전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타이윤 안드레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은호 선수가 소개됩니다. 지금 형들을 다 두고 본인이 결승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충북 최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 선수예요. 네네. 근데 정말 이런 무대가 처음이지만 또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담대하게 쌌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호 선수는 준결승에서 강동현 선수, 방금 경기를 펼쳤던 강동현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네. 또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은호 선수. 대한민국의 이은호. 첫 발 긴장되는 상황에서 10 좋습니다. 네. 첫 발 10점. 역시 10점. 네. 오! 10점! 다이온 안드레이 오! 10! 두 선수도 모두 네. 정지 화면 같아요.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은호 1랜드 마지막 화살 10을 쏘는 이은호. 아, 두 점을 쏘네요. 빠집니다. 일단 한 점 앞서가는 이은호 30대 29. 뭐 표정도 큰 변화 없고 여유 네. 있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실수 없이 10-10-1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제 거듭할수록 조금만 더 집중력 있게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긴장감을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윤 안드레이 선수는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발이 조금 흔들렸어요. 또 네. 이은호 선수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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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을 쏘니까 같이 따라 쏴줘야 된다는 또 의식이 있어서 많이 조금 긴장도 하고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활이 나가는 순간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은호. 맞습니다. 근데 어린 선수도 긴장이 될 텐데 저렇게 그 담담하게 네. 경기를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사선에 들어가면 눈빛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딱 벅해지게. 살짝 미소를 보이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은호. 자, 1엔드 아직은 많은 화살이 남아 있습니다. 이은 안드레이 먼저 쏩니다. 9점입니다. 네. 긴장했어요. 떨어져서 손으로 올리면서 지금 컨트롤을 했는데 여유 있게 해야 돼요. 10 좋습니다. 네, 아까 강동현 선수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네. 빠르게 손을 올리고 컨트롤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네, 익숙한 거죠. 잘했습니다. 네. 10
좋아요. 태호 이은호 완벽한 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흔들림이 없고요. 빠른 슈팅. 슈팅. 네. 18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켜야죠. 9점. 네. 오늘 경기 그렇어요. 첫 번째 9점을 쓰는 이윤호. 2엔드 29점. 총점은 59점. 한 점 앞서갑니다. 컴파운드도 똑같이 장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지만 그래도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슈팅이 달라지거든요. 네. 컴파운드 역시 리커버와 동일하게 힘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마지막에 흔들림 없이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윤호 선수는 굉장히 큰 무대에서 잘하고 있는데요. 네. 의외로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어린 선수가 좀 실수발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담담하게 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살이 라운처 올려 있는 모습, 지금 슈팅기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잡고 있어도 힘이 쓰이다가 슈팅이 돼야 돼요. 저 오른쪽 엄지를 누르게 되는데 네. 지금 긴장을 하니까 사실 미세하게 보니까 그렇죠. 흔들리는 모습이 약간 보이네요. 약간 바깥쪽으로 네. 돌아갔다 빠졌다 돌아갔다 네. 빠졌다. 이게 마지막 화살이었네요. 네. 네, 이러면서 9점이 있는데요. 59대 58 대한민국 이은호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이제 3엔드 표정이 여유가 있는데요. 이은호는 10점. 여유 있게 네, 끝까지 봐야 돼요. 아우 걸렸어요. 네, 나인 네. 걸렸어요. 걸렸죠. 네, 예, 10점입니다. 네. 이은호. 타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타임인데요. 엑스테. 네. 하이윤 안드레이도 그냥 올라온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승전 다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향 봐야죠. 오, 흔들렸어요. 9점. 자, 괜찮아요. 네. 네네. 실수는 컸지만 또 다시 잘 잡고 한번 마음을 다시 컨트롤해야 됩니다. 10. 네. 집중력을 발휘하는 하윤 안드레이. 조금 더 가벼운 슈팅 필요합니다. 딴 데를 한번 보고 관역을 보거든요. 좋아요. 10. 10점. 네. 자, 3엔드 29점. 이렇게 되면 동점입니다. 88대 88. 이번 엔드에서는 조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타임도 길어지고 흔들리는 모습도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29점 잘 썼어요. 이윤호 선수는 자세를 한번 잡은 다음에 다른 곳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관역을 바라보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다른 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조준을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그걸 보면 약간 시선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시선을 한번 보고 다시 와서 조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뭐 선수들이 찾아가는 거죠. 네. 본인만의 스타일로 찾아가는 거고. 감독님이 좀 긴장한 것 같고 이윤호 선수 표정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황은희 감독님이 뒤에서 네. 이윤호 선수를 컨트롤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제 아들처럼 괜찮아. 아까 말까도 제가 입 모양으로 봤는데 괜찮아 여유 있게 하면 된다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88대 88 동점입니다. 이제 4엔드, 5엔드 남아 있고요. 여유 있게 끝까지 9점. 자, 힘 방향만 좀 더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네, 깨끗하네요. 역전인데요. 이제 예, 이제는 역전입니다. 타이윤 안드레이. 끝까지 봐야 돼요. 안녕. 좀 아쉽네요. 네. 네. 지금 스팀을 쓰다가 슈팅이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네. 슈팅기를 누르면서 힘이 풀리는 슈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지는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걸리네요. 걸렸어요. 네. 걸린 것 같죠? 네. 10점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10점. 네. 엔드가 거듭될수록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지금 잘 쏘고 싶은 간절함은 있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슈팅이 필요합니다. 10점. 10점을 넣었군요. 네. 네. 하윤 선수는 네. 그 10점이 라인에 잘 걸리는 게 또 이번 4엔드들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발 다 네. 라인에 가깝게 쐈는데 네. 운도 좀 따라줍니다. 네. 네, 118 대 116 이제 5엔드 세 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점 뒤진 상황, 적은 점수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물러날 곳이 없고 세 발 집중을 모두에 집중을 해서 잘 쏴줬으면 좋겠어요. 네. 상대 점수 안 보려고 해도 보이죠? 보이고 들리고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쵸. 정말 도가 트면 뭐 들리지 않고 내 것만 집중해서 쏜다 그렇게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진짜. 그렇죠. 근데 사선 안에 것만 보이면 되는데 이 관중석까지 보이게 되면 그건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5엔드 이은호 가볍게 백스텐 흐름이 왔어요. 이은호 다이언 안드레이 아래 슈팅 10점 두 발의 화살 가볍게 마지막 순간에 조금 흔들렸네요. 저희가 숨죽이게 되네요. 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지막 화살 이윤호 흔들림 없어요. 타이거 안드레이 흔들림이 없네요. 네. 본인의 페이스를 계속 찾아갑니다. 지금 3핸드, 4핸드 모두 10을 쐈거든요. 타이거 안드레이 마지막 한 발 이은호 10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한 발 남았는데요. 네. 점수차가 좀 큽니다. 9점에 넣으면서 타윤 안드레이 147점, 이윤호는 145점. 147 대 145로 타윤 안드레이가 금메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윤호 선수가 은메달을 확정짓습니다. 잘했어요. 네, 어린 선수가 네. 부담도 많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뭐 긴장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 아주 잘 운영해 주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은 선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은 흐름 좋았는데 중반에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그에 비해서 타이완 안드레이는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안정감을 찾아서 3엔드, 4엔드, 5엔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서 금메달을 보게 합니다. 안드레 선수가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랬는데 조금 살짝 흔들렸었는데 그거를 잡고서 5엔드까지 끝까지 가네요. 네. 이러면서 대한민국 이은호 선수는 어제 단체전에서 은메달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출전하게 되면 금메달 꼭 땄으면 좋겠네요. 네. 이은호 선수. 자, 147대 145 카자흐스탄의 타이윤 안드레이 금메달, 대한민국의 이은호 은메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컴파운드 남자 개인 결승전 경기가 끝나면서 이번 대회 컴파운드는 모두 경기가 끝났습니다.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리커브 종목 개인전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리커브도 우리 선수들이 모두 결승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리커브도 어저께 정말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아쉽게도 말레이시아의 마즈키 선수에게 패하면서 한 점 차로 패했어요. 패하면서 메달을 무게를 걸지는 못했고요. 금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안드레이 타이윤, 은메달은 대한민국의 이은호, 그리고 동메달은 말레이시아의 마즈키 모두 주와이디 선수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시상은 WAA 한규형 사무총장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백종대, 네. 그 수원시 양궁협회 회장이고요. 파이빅스 또 양궁 판매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수원 아시안컵 조직위원장으로서 이번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 컴파운드 시상식 동메달의 주인공 말레이시아 마즈키 모두 주아이디 선수 시상대 위로 올라갑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145점을 쏘면서 대한민국의 강동현 선수의 144점을 한 점 차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시상식을 하니까 해가 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아쉬웠죠. 그리고 은메달의 주인공 대한민국의 이은호 선수입니다. 이은호 선수 아무래도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어 보였는데 조금은 뒤로 갈수록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경기 경험 부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큰 무대에서 서서 처음 출전해서 그 경험이 없어서 그 엔드가 거듭될수록 긴장감과 압박감이 그걸 좀 못 이겨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45점 잘 쐈습니다. 이은호 선수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요. 그리고 금메달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 타이윤 안드레이 선수입니다. 147점 높은 점수를 쐈습니다. 잘 쐈어요. 일관성 있게 네. 10점이 맞아도 들어갔고 9점이 거의 10점에 가까운 9점으로만 실수를 했어요. 세 발을. 네. 레이디스 젠틀맨, please rise for the national anthem of Kazakhstan. 이어서 우승팀 카자흐스탄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네. 안드레이 타이윤 카자흐스탄의 국가가 연주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카자흐스탄의 타이윤 안드레이 선수는 본선에서 동메달을 땄고 오늘 개인전에서 금메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은호 선수는 단체전에서 은메달, 그리고 또 오늘 개인전에서 은메달, 은메달 두 개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컴파운드 경기에서 박예린, 네, 그리고 이윤호 선수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물론 아쉬운 은메달이지만, 네, 또 값진 금메달로 그 한국 양궁의 컴파운드의 차세대 주자들 다시 만들어지고 발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큰 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과를 거둬준 이번 컴파운드 경기였습니다. 컴파운드 단체전 시상식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됐고요. 이제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카자흐스탄의 타이윤 안드레이, 은메달은 대한민국의 이은호, 동메달은 말레이시아의 마직 키보드 주아이디 선수입니다. 아, 좀 다른 버전이네요, 이거. 얼굴을 가렸는데요. 네. 예, 새로운 버전의 하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시상식이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리커브 종목이죠. 여자 리커브, 남자 리커브 개인전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여자 남자 모두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애국가가 두 번 울려 퍼지겠습니다.